안녕하세요. 장난감 황제입니다. 저희 보물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지구형사 선가드에 나오는 선가드가 되겠습니다. 자, DX 선가드예요. 그럼 지금부터 보물 한번 꺼내볼까요? 와! 자, 아주 거대한, 엄청나게 거대한 비행기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 비행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제가 지금 리뷰할 이 선가드 장난감은요, 아쉽게도 박스가 없는, 자, 그리고 부품이 온전치 않은, 흔히 말하는 정크 제품을 할 수 있겠어요.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하지만 저한테는 아주, 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길이 한번 볼까요? 자, 자, 길이를 보기 전에 일단 자,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앞모습 보시죠. 앞모습 엄청 멋있어요. 자, 선가드의 앞모습을 보겠습니다. 앞모습, 자, 옆모습. 자, 비행기 보드인데요. 자,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 그리고 또 옆모습. 다시 앞모습. 자, 이번에는 자, 윗모습. 자, 윗모습. 그리고 이번에는 아랫모습 보겠습니다. 아랫모습은요, 참,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선가드 비행기의 크기부터 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가로는요, 대략 35.7cm 되겠습니다. 높이는요, 약 10.4cm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원래는 여기에 그 은색 마이크로맨처럼 생긴 조그만 파일럿이 있는데 제가 그 부품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다 태우고, 자, 여기 있는 포를, 대포를 밖으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투 모드 쭝쭝쭝쭝 아주 날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바로 비행기 모드의 선가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포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발에 기어가 있는데요. 랜딩 기어라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라이즈 타카라, 자, 메이드 인 코리아, 자, 한국에서 만든, 자, 타카라 제품이라 이거죠. 즉 순호국에서 만든 타카라제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제품에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변신!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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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선거도 얘기하자면요. 선거들 얘기하자면요. 1991년도에 자, 선라이즈 스타라는 자, 건담과 용자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자, 반다이 계열이죠. 자, 그 제작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자, 왕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용자 자, 선가드이고요. 일본으로는 자, 파이버드라 하죠. 자, 헐리우드에서 판권을 사들여서 영화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언제 영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시 완료! 지구영상 썬가드! 그러면은 자 썬가드의 앞면, 옆면, 자 뒷면 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자, 각도가 안 이쁘네요. 각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선가드가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앞모습 그리고 윗모습, 아랫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관절 가동 범위를 볼까요? 자, 관절은, 머리는 이렇게만 움직일 거예요. 살짝 머리는 이렇게 살짝 움직일 수 있고요. 팔은요,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깨에 있는 이 부품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주먹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주먹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여기는 포도 이렇게 세울 수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리는 옆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벌릴 수 있고요. 이게 한계인데요. 이렇게 또 굽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뒤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넣었다 뺄 수 있고요. 발도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포즈일 수 있죠. 오빤 간나 스타일 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오빤 깜나스타 에에에에에에 자 이것처럼 상체는 좀 포즈가 가능한데 하체는 좀 포즈가 애매해요. 자 썬가드 넘어지지 말고 선가드의 멋진 포즈를 기대하지만 자, 역시 하체 로봇의 딜레마죠. 얼마냐 가동성을 포기하느냐 합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역시 가동성은 멍멍이나 줘버려라 하고서
남 줘버렸습니다. 자, 해서 자, 멋있는 포즈를 하려도 그렇지 멋있는 포즈가 안 나와요. 자, 팔에도 좀 벌리게 해주지. 자,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 포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크기 한번 볼까요? 크기는요. 26.26.26cm 되고요. 높이가, 그리고 가로가 약 20.9cm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게요. 이 제품 장점은요, 원래는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일본 무사시계 이렇게 갑옷도 있고 하는데요. 자, 제 거는 거기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은색 그 파일럿이 잡히면은 여기에 이렇게 딱 은색으로 딱 문양이 딱 새겨지는데 그것도 없네요. 그리고 카이도 여기에 들어갔는데 카이도 없어요.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그랑버드와 함께 그레이트 선가드로 합체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게요. 이 제품의 장점은요, 바로, 자, 비행기에서 로봇으로 변신하기 가능하고요. 비행기나 로봇이나 아주 미남으로 아주 날씬하게 잘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슈퍼 합체가 가능하다는 거. 그레이트급으로 합체가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자, 이 제품의 단점은요, 바로 이런 관절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새 나온 완구들은 이런 것까지 다 잡아서 나오던데요. 옛날 DX 완구들은 이런 게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관절이 너무 딱,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아주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뭐랄까요? 이런 마감 같은 게 조금 아쉽네요. 조금 이렇게 까칠까칠하고 이런 게 조금 아쉬운데요. 자, 나머지는 썩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는요, 바로 자, 옛날 용자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 자, 지구는 누가 지켜요? 용자가 지키죠? 자, 슈퍼맨, 배트맨 아니에요. 바로 용자가 지킵니다. 자, 그래서 자, 옛날 용자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선가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레이트급으로 변신한 선가드는 엄청 멋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레이트 선가드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제 유튜브 채널이 100명 돌파해서 103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자, 너무 감사하는 의미에서 곧제 100명 돌파,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장난감 황제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으로, 더 좋은 장난감으로 여러분을 자,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썬갓.